한국에서만 지금 19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1년 농사가 3월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학을 앞두고 신천지로 인해서 확 진학되면서 저희의 그 1년 농사를 거의 망쳤죠. 작년에 대비 10분의 1, 월매출 자체가 100만 원 미만, 차량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월세도 해야 되고 선생님 이제 급여도 나가야 되고 계속 매월 적자인데 모든 원장님들이 이 학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9월을 딱 앞두고 또 일주일 앞두고 또 이렇게 확 터지니까 정말 원장님들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또 반복,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 그리고 또 휴원. 저희는 수업이 다 1대1로 이루어지는 개인 레슨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그 아이밖에 할수 없는 실질적인 학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선생님들도 너무 이 생활고가 너무 뻔한데 지금 이 시기가 다른 어느 학원에서 또뭐 선생님들을 뽑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다 선생님들을 다 정리하는 시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원감 선생님은 저랑 10년 정도 근무하신 선생님이신데 다른 업종으로 취직하셨어요. 음악이 굉장히 박봉이거든요, 선생님 월급이. 그리고 음악 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편의점 알바를 나간다. 오늘부터 뭐 파트타임으로 뭐 알바를 시작했다. 이런 글들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희 선생님, 원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직업에 대한 안전함을 주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피아노라 선생님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지는 생활고죠. 생활고가 가장 사실은 지금 힘든 건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정말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사업자인데 그런 어떤 세분화된 이해가 없는 이런 행정 지침이 누군가는 정말 사업이 이렇게 폐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 좋은 거에는 항상 학원이 딱 떠요. 뭐막 학원 먹으세요 뭐 집합 금지 뭐 그런데 그런 지원에서는 또 항상 뒤로 밀리고 이렇게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건강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거고요. 언젠가 다시 돌아와도 이제 반갑게 맞아주고 또 열심히 또 수업할 거를 또 약속드리고 싶어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들, 우리 가족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관련된 것들이 학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임대료라든지 강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평상시 얻었던 그 수익 체계가 전부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체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합쳐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200만 원은 한달 월세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과연 몇 개월 동안에 휴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한 학원들에게 보상이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원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들어줘서면 안 되는 건지 항상 사교육 또 사적 이익 단체 이런 형태로 이미지화되고 학원인들도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또 경제적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 원장님 부담하면서까지 무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행 사례도 많은데 이렇게 노력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 학원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보다도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많은 노력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학원 원장님들과 같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